현재 이 영상이 속한 시리즈 분화고나 탈환전에서 지금까지 다루어 온 지역은 동부 뉴기니의 북쪽 해안에 분화와 고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때는 1942년 12월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최대의 영역을 장악했을 때이고, 또한 인근 과달카날에서의 소모전으로 전체 태평양 전쟁의 판도가 서서히 바뀌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화고나 탈환전의 이전 이야기들은 재생 목록에 시간 순서대로 정렬해 놓았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화고나 지역의 일본군 근거지는 크게 고나, 사나난다, 분화의 세 개로 나뉘어지고, 고나 지역은 호주군이 일찌감치 점령, 사나난다 지역은 계속 교착 상태였고, 분화 지역에서도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분화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항구로 12월 10일경부터 하루에 약 200톤씩의 보급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초반 연합군을 그렇게 괴롭혔던 보급 문제는 전투 종반에는 거의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동과 서로 나누어서 서쪽은 미군이, 동쪽은 호주군과 미군이 같이 공격을 감행해서 1942년 12월 말경까지 일본군 점령지역 상당 부분을 접수했고, 이제 남은 지역은 분화 미션과 기로파 포인트 등 일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쪽 기로파 포인트 지역을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도는 지금까지 미군과 호주군이 이쪽 지역에서 전진해온 경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2월 28일까지 이 선에 도달한 연합군은 계속된 전투로 지친 부대를 대신해 호주군 18여단의 10대대와 12대대가 각각 좌우해, 그리고 미군 128연대 3대대가 중앙에 포진해 마지막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제 연합군은 기로파 포인트를 포함한 이 지역의 점령을 목표로 하게 되고, 전투 종료를 목표로 하는 연합군의 공격이 1943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제 M3 경전차를 선두에 세운 연합군의 공격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M3 경전차와 함께 기로파 포인트 지역에서 전진하는 호주군이 보이는데요. 브렌 경기관총을 든 호주군이 크게 나온 이 사진은 공격 개시 다음 날인 1월 2일 실제 전투 중에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진도 이 지역에서 작전 중인 호주군과 전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 전차의 기관총이 나무 위에 일본군 저격수를 잡기 위해 총구가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전차를 이용해 일본군 방어진을 하나하나 부순 연합군은 기로파 포인트를 1월 2일에 점령하였고, 이제 분화 지역 동쪽 워렌 전선에서의 전투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서도 일본군은 거센 저항을 계속해서 호주군 18여단 12대대는 1월 1일 하루 동안 18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때 여기와 함께 분화 미션을 최종 목표로 한 서부 지역의 전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는 분화 지역 서부와 동부 쪽 상황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동쪽에서 진격한 연합군이 분화 미션 근처까지 와서 양쪽의 연합군이 거의 만나는 상황까지 도달했는데요. 분화 미션의 일본군을 지휘하던 사람은 해군 소속의 야스다 요시타츠 대저였는데, 일본 해군 참모총장격인 군령부 총장과 야마모토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부터 격려 전문이 왔으나, 야스다 대좌는 연합군의 집중포화로 진지가 축차 파괴되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며, 황국의 용성과 각 군인의 모은 장구를 빈다는 전문을 보내 사실상의 작별 인사를 28일에 합니다. 일본군은 계속 전진해오는 연합군의 상대에 싸웠지만 역부족으로 1월 1일 밤과 2일 아침에는 전투 가능한 병력이 10여 명에 불과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사나난다 근방의 일본군이 구원병 파견을 시도했으나 이 또한 실패했습니다. 이때 소수의 일본군 병력이 배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야스다 대좌와 육군 144연대장이었던 야마모토 시게미 대좌는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분화 미션 지역에서 일본군 지휘는 해군 대좌가 맡았지만 육군 대좌도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야마모토 대좌의 죽음에 대해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월 2일 아침
집중 공격을 가하는 연합군 앞으로 나가서 야마모토 대좌는 적진을 향해 일본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너희들이 전투에서 이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전쟁 물자를 마구 낭비해서 우리를 압도했고 아군은 단 한 발의 탄환도 함부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고 보자. 일본이 꼭 승리해서 정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후 일본 군인의 최후를 보여주겠다며 대일본 제국 만세를 외치고 할복을 했고 이후 연합군의 일제 사격으로 전사했습니다. 이게 다분히 드라마적인 요소가 가미된 일본 측 설명인데요. 호주군 증언에 의하면 장교 두 명이 참호에서 나와 한 명은 자살했고 한 명은 투항 요청을 무시한 채 태양을 향해 세번 절한 후 호주군을 마주보았고 호주군 병사가 열을 셀 때까지 항복하라고 하자 일장기를 가슴에 대고 9까지 세었을 때 호주군을 향해 쏘라고 외쳐서 사격을 받고 죽었다고 합니다. 분화 미션은 기로파 포인트와 같은 날인 1월 2일 늦은 오후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 기록에는 동쪽 지역에서 일본군 1명과 한국인 노동자 22명, 그리고 서쪽에서 28명의 한국인, 중국인 노동자들이 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북쪽 해변에 하도 시신이 많아서 미군 병사들이 이 해변을 구더기 해변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서쪽의 고나와 동쪽의 분화 지역이 연합군 수중에 떨어졌고 남은 곳은 중간 부분. 1월 3일 일단의 일본군 부대가 분화와 사나난다의 중간 지점인 타라케나라는 곳에서 분화 미션에서 탈출한 일본군 190명을 구조합니다. 이 지역은 1월 7일에 미군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이 방면은 북쪽 해변에서 훨씬 내려온 교차로 지점에 일본군 방어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투입된 미육군 41사단의 163연대와 호주군 18여단의 공격으로 1월 12일까지 일본군은 이 지역에서 철수하고 해안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 마지막 남은 근거지를 지키던 일본군 보급 사정이 최악에 다다라서 1월 12일 이후에는 이곳에 있던 환자 포함 약 5,000명의 병사들에게 배급할 쌀이 남아있지 않았고 탄약도 상당히 모자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도 이때의 상황을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익사한 남해 지대장 호리 토미타로 소장에 이어 남해 지대장이 된 오다 켄사쿠 소장은 병사들이 한명한명 굶어 죽어가는 상황을 축차 아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전투가 끝난 후이 지역에서 식인 행위가 일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라바울의 제18군 사령부에서는 1월 13일 사나난다와 그 바로 옆 일본군 사령부가 있는 기루와 부근에 남아있는 일본군을 동부 뉴기니의 또 다른 일본군 근거지인 레이 살라마와로 철퇴시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쯤이면 거달카날 전역의 상황도 완전히 절망적이 되어서 거달카날에도 제대로 못하는 보급을 뉴기니에서 연합군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날 철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일본 기록에 의하면 1월 25일 혹은 1월 29일에 철수 작전이 시작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지만 철수 작전 시작까지 과연 이곳의 일본군이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사나난다 지역을 향한 공격은 1월 1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도에는 분화고나 탈환전을 마무리 지을 마지막 사나난다 지역의 전투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미군 41사단 163연대가 내륙 쪽 마지막 일본군 진지를 소탕하고 호주군 18여단의 10대대가 북쪽 해안가의 두 지역을 이틀 만에 쉽게 점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에 색칠된 이 지점들이 일본군 방어선이 강한 곳들이었는데요. 남쪽에서는 호주군 18여단 부 12대대를 중심으로 동쪽에서는 미군 32사단 127연대를 중심으로 소탕에 들어갑니다. 사나난다는 1월 18일에 점령되었고 1월 19일부터는 사나난다 지역에서도 마지막 단계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이제 일본군이 철수 예정일인 25일경까지 버틸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지원병으로 왔던
독립혼성 제21여단 지휘관인 야마가타 치요오 소장은 단정 8척에 자신의 여단을 태우고 바다를 통해 탈출했지만 명령을 늦게 받은 남해 지대장 오다 소장은 탈출용 단정을 야마가타 부대가 전부 가지고 가서 탈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야마가타에게 속았다 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조직적인 저항이 사라진 사나난다 기루아 지역을 연합군은 쉽게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마지막 남은 기루아 지역도 호주군에 점령당해서 사실상 전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사나난다 지역에서 박격포 공격을 하고 있는 호주군이 보이고 잡힌 일본군 포로에게 담배를 말아주고 있는 호주군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분하구나 탈환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군은 이 전투에서 사상자가 거의 3,000명에 다다랐고 호주군도 3,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전체 작전에서 일본군 사망자는 약 7,000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 2,000명의 일본군이 육로를 통해 서쪽 후방으로 철수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미군 C레이션을 받아서 먹고 있는 일본군 포로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전투에서는 양측 모두 보급의 중요성에 대해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전투를 취재한 육군 보도 반원들에 의해 분하구나 전투의 참상이 어느 정도 사실대로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수의 연합군 병사들이 이 사진의 호주군처럼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중 사망한 미군 사진이 최초로 미국에 공개된 것이 바로 이 전투였는데요. 사진이 찍힌 지 오래 지난 1943년 9월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허락을 얻어 공개되었습니다. 과다카날 전투에서는 미군 37명 중 1명이 사망한 반면 분하구나에서는 11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정말 치열한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분하구나 전투와 동시에 과다카날에서도 종반전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다음 영상부터 다시 1942년 11월의 과다카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리즈도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